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엔진오일 교체 자가정비인데요. 오일 펌프를 사용해서 아주 쉽게 작업할 거예요. 오일 펌프가 12V짜리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차량용 배터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만 집게로 탁탁 물어주고요. 자동차에 보시면 이렇게 오일 스틱이 있죠. 오일 양이 얼마나 되나 확인하는 오일 스틱을 쭉 뽑아보세요. 요 자리에다가 빨대 굵기에 호스를 쭉 집어넣는 거예요. 넣다 보면 바닥에 살짝 닿는 느낌이 납니다. 거기까지만 넣으시면 돼요. 자, 폐유는 함부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에다가 잘 보관을 하고요. 전원을 켭니다. 자, 모터가 작동하면서 펌프가 구동이 되는데 소리가 은근히 좀 커요. 지하주차장에서 작업하시면 좀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넓은 야외에서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오일이 뽑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오일이 뽑혀 나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아요. 그러나 또 그렇게 느리지도 않아요. 충분히 작업할 만한 속도입니다. 오일이 톡톡톡톡 나오고 있어요.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오일이 아주 까매요. 새까맣습니다. 먹물처럼. 이제 오일 필터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엔진 커버를 드러내고요. 지금 보이는 요게 오일 필터예요. 오일 필터가 저 컵 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일 필터 뚜껑은 27mm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필터를 빼낼 때 오일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조심해서 빼세요. 오일이 먹물처럼 아주 까맣습니다. 오일 펌프를 가동해서 오일 필터가 자리했던 부분 있죠? 거기에 남아있는 엔진 오일도 쭉쭉 뽑아낼 거예요. 이 오일 뽑아내는 펌프가 막 성능이 엄청나게 월등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싼 맛에 자가정비하기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오일 필터는 보쉬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오링과 저기 동 와셔까지 같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오일 필터 컵에 보면 고무링이 끼워져 있어요. 요 앞부분과 밑에 컵부분 고무링을 새 걸로 교체를 해줘요. 고무링을 교체를 안 하면 그 부분에서 미세하게 오일이 노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무링은 새 걸로 교체하세요. 고무링은 이왕이면 재사용하지 마시고 아끼지 마시고 그냥 새 걸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무링이 생각보다 탄성이 굉장히 좋아요. 엄청 단단하게 들어갑니다.
새 오일 필터를 그냥 꾹 찔러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 오링을 새 걸로 교체를 했죠. 오링에다가 엔진 오일을 발라주세요. 이게 이 오일 필터를 장착할 때 오링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장착을 하다 보면은 운이 없으면 오링이 씹혀요. 씹히면서 최악의 상황에선 오링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링이 씹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엔진 오일을 발라주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미끌미끌하니까 오일을 발라주면 이 고무링이 장착되면서 찢어지지가 않죠. 미끄러지면서 제대로 딱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꼭 발라주세요.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장착을 합니다. 자, 풀릴 때는 그냥 풀렀다 쳐도 장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토크 값을 확인해야 돼요. 이럴 때 토크렌치가 좀 필요해요. 너무 센 힘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 부품이 파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토크 값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정확한 자리에 안착시키고, 일단 손으로 돌아가는 만큼은 어느 정도 손으로 먼저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토크렌치가 등장했습니다. 이 아이포티 디젤 차량인데요. 현대 아이포티 디젤 차량. 이거는 오일 필터의 조임 토크가 35N이에요. 35Nm/m. 토크 값을 세팅을 하고 이제 조일 거예요. 토크렌치를 쓰는 이유는 그 세팅한 토크 값에 도달하면 딸깍하고 건너머요. 그래서 더 이상 조이지 마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토크렌치가 중요합니다. 너무 강한 힘으로 조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좀 있으면 딸깍하고 건넘는 게 보일 거예요. 딸깍, 딸깍, 건넘죠. 이제 여기서 멈춰야 돼요. 더는 엔진 오일은 S오일 7골드, 점도가 OW30짜리 이 제품을 사용했어요. 가성비가 좋다는 제품이라고 해서 사용을 했고요. 국산 엔진 오일 품질 좋습니다. 꼭 굳이 비싼 오일 안 쓰셔도 돼요. 이제 엔진 오일 양은 5리터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내가 뽑아낸 오일 양도 확인을 해야 되고, 오일을 다 넣지 마시고 한 4리터나 한 4.2리터, 4.3리터 정도 넣고 시동 걸고 이제 레벨링을 하면서 오일을 추가를 하세요. 이제 에어 필터를 교체합니다.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블로바이 가스가 역류해서 이제 까만 오일이 묻어있죠. 아주 깨끗한 에어필터. 에어필터 장착 쉬워요. 이렇게 커버 클립만 두개 딱딱딱딱 풀면 이렇게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오일량 한번 대략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시동 걸고 조금 시간 좀 지나거나 아니면은 단거리로 살짝 주행을 하고 나서 그러고서 다시 오일량을 레벨링을 한번 맞춰봐야 돼요. 오일량을 한번 볼까요? 로우보다는 조금 높게 있는데 풀 F보다는 좀 한참 못 미쳐요. 그 오일을 조금 더 보충시켜 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상황에서 한 200ml 정도 조금 더 보충을 할 예정입니다. 오일 펌프를 이용한 엔진오일 자가교체. 바닥에 드러눕지 않아도 되고 손에 오일 많이 묻히지 않아도 되고 아주 간편하게 엔진오일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